차량은 베르나입니다. 베르나 01년식이라 그랬죠? 01년식 오토미션이고요. 키로수는 이제 5만 정도밖에 뛰지 않은 차량입니다. 연식에 비해서 올해 키로수가 별로 없던 차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차량도 세워놓고 정제해놓고 좀 많이 세워놓은 차이기 때문에 좀 처음 그 중고차를 구입하셔가지고 좀 답답했었을 겁니다. 차가 좀 답답했을 거고 지금 이 차량에는 무동력 터보 회오리 흡기 하나, 중통 하나, 엔드머플러 하나 딱 15만원 패키지 행사에서 15만원 강착만 하고 나왔고요. 굳이 세팅값을 말씀드리면 이 차량 20% 그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운전하시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여기 신혼자 걸렸으니까 엑셀 100% 다 떼보세요. 그래도 속도가 천천해지고 계속 밉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 평지지만 오르막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요. 이런 식으로 멀리 신호가 걸리면 엑셀부터 빨리 뛰고, 그리고 평지나 평지 내리막에서는 엑셀 뛰고 계속 밀어주는 힘으로만 달리다 보면 연비에도 많이 도움돼요. 그렇게 그 항속 주행 거리를 많이 플러스 시킬 만큼, 시켜주는 만큼 연비는 좋아지는 거고요. 차는 이제 좀 힘이 좀 느껴지실 거예요. 한번 좀 더 타보세요. 그리고 진동 소음도 좀 좋아지고요. 사장님 효과 보시면 이제 업그레이드 될 제품은 뭐 많이 있으니까 플러스 업지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라파 플러스 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하니까 일단 영상도 보시고 오셨으니까 차가 어떻게 틀려지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직접 내가 이 정도 금액 투자해서 이 정도 효과하면 괜찮다 뭐 이런 느낌을 받는 대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사장님 자택은 남원이시라고. 근데 어차피 이쪽에 일이 있어서 일부러 좀 들리셨고요. 네. 네네. 타면서도 좋아지고 기아 변속도 좀 부드럽게 바뀔 거예요. 아, 오래됐네요. 01년식이 뭐 얘 17살이네. 18살. 그래도 뭐 키로수가 얼마 안 된 차라서 길만 잘 들이시면서 타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빨간불이면 엑셀 뛰세요. 그래도 계속 밉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좀 힘이 세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 실력이. 사장님 고개만 끄덕끄덕 하고 있습니다. 재미없습니다. 대답 좀 해주십시오. 대답 좀. 좀 어떻게 힘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예. 네네. 계속 좋아질 거니까 그런 거 타보시다가 또 연락 주셔도 되고요. 차는 무조건 달면 재밌으십니다. 저희 제품들. 실례로 저희 와이프도 이제 운전면허 따놓고 장롱면허였는데 애가 이제 크니까 운전을 가르칠 겸 해서 올류마티잔들 사줬어요. 그리고 저희 제품 한 200% 세팅값 했습니다. 차가 와티지가 아닙니다. 고속에서 150, 160을 밟아도 엑셀이 남아있어요. 많이 달면 달수록 좋아집니다. 여기 1차선 들어가셔가지고 저 위에 신호에서 유턴해서 내려갈게요. 엑셀 반응도 좀 빨라졌나요? 그러니까 전에보다 좀 덜 밟아도 나가는 느낌이 난다. 네. 뭐 이런 거. 이 정도 밟으면 토크닥토크닥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자연스럽게 다치죠? 네. 네. 여기서 유턴할게요. 사장님 뭐 어차피 저 위에 언덕도 치고 와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땐 지금 잘 먹었고요. 사장님이 타시면서 조금씩 더 좋아질 거니까 그런 것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나가실 있을 때 플러스 접지부터 먼저 업그레이드를 하세요. 그러면 차는 또 그만큼 더 좋아지니까요. 지금 어차피 패키지 행사도 이제 끝나면 30일 날 끝나면 정상가인 개당 6만 원으로 올라가요. 네. 그 전에 뭐 무동력 톱 해놓는 것도 요령이죠, 그죠? 그리고 저희 이제 충청 대전 총판점 피니시부터 3호점이 이제 대략적으로는 7월 한 중순경에 오픈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때까지는 대전 총판점 그 유 대표가 저희 피니시 모터 서울 경기 인천 총판 기술 대표 윤찬 대표한테 기술을 다 이전 교육 받고 있고요. 오픈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본사 대표님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오픈 중에 좀 여러분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결정이 되는 대로 공지해서 유튜브에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총판점 유 대표 기술 열심히 배우고 있고요. 저희 기술
제대로 다 확실하게 인수를 받아서 오픈해서 저희 서울경기지자 총판 본사에서 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대전 총판 오픈에 많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총판 오기도 힘들고 영천에 본사에 가기도 힘든 고객들은 이제 대전 총판점을 이용하시면 제대로 된 서비스로 장착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빨간불이니까 지금 엑셀 자연스럽게 사장님이 뗐죠. 이런 식으로 지금 속도가 천천히 떨어지잖아요. 원래 우리 거 안 달면 바로 속도가 엑셀 뛰면 바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신호 네. 대기할 때 네네. 차가 계속 드라이브로 나왔을 때 좀 네네. 많이 떨었는데 지금 그게 좀 좋아졌죠? 그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네. 이렇게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영상에서 보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정말 고고했다고 좋아질까 했는데 와서 장착해보니까 지금 다 좋아지거든요. 지금 신호 지금 되게 정숙하네요. 네. 그죠? 네. 드라이버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도 차 많이 좋아집니다. 재밌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후된 차량만 이걸 장착했을 때 효과 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차에 했을 때 신차가 가장 엔진 상태가 좋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타다 보면 노화가 되면 다 안 좋아질 거를 신차에 장착하게 되면 신차의 수준 엔진 상태, 차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차에 다는 게 더 이득이 있는 겁니다. 그냥 신차니까 잘 타다가 망가지면 고치기 시작하면서 탈 필요 없이 신차에 미리 해주면 공기를 나눠분해하고 와류를 쳐서 그만큼 차에 좋게끔 만들어 놓는 거니까 더 좋아지겠죠. 길게 오래 탈 수 있겠죠. 아, 차 잘 사셨는데 사장님? 괜찮은데? 아까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오고 있는데 짐도 지금 엄청 때려서 실려져 있는데 저도 타고 그죠? 이 정도면 성인 남성 한 5명 탄 몸무게는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엄청 실려있네요 사장님. 1차선 들어가서 더 내려가야 돼요.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올라왔습니다. 힘쓰는 게 괜찮은데요? 잘 나가는데요? 그죠? 부드럽게 나가겠네. 예, 부드럽게 나가죠. 아니, 운전이 편해져요. 부드럽게 나가고 하니까. 가분합니다. 야, 잘 나가는데. 고속도로 올 일이 있으면 뭐 140, 150도 밟을 수 있으면 한번 밟아주세요. 그래야 고속에서도 고속에서 공기의 압력도 예, 이슈가 다 인식을 하고요. 더성은 조속대로 인식을 합니다. 저 밑에 내려가면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들어갈게요. 반응 빠르네요. 네. 차고 가는 것도 윙 소리가 안 나고. 그렇죠. 부드럽게 넘어가죠.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원래 힘을 쓰려고 하면 기압 변속 되면서 왕하다 바뀌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정숙하게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힘은 다 쓰고 더 좋아지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연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비가 이거 달았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좋아진다고 하면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찌됐든 엑셀을 덜 밟으면서 기아 변속도 저 RPM에서 다 바뀐다라는 건 그 저 RPM에서 충분한 힘을 썼기 때문에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보다 RPM이 떨어져서 기아 변속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연비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여튼 효과 좀 많이 보시고 사장님 네. 뭐 업그레이드 하실 때는 언제든지 오시면 되니까 그래도 전화는 한 통 주고 오십시오. 왜냐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 전화 한번 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